반갑습니다.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보시면 모발이 지금 일단 모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또 주 목적은 기존에 하셨던 어떤 여러 가지의 경화도 풀어주고 또 디치오도 빼주기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염색 모발에 손상도 굉장히 있어요. 거기다 곱슬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고객님은 곱슬기도 있고 하지만 이제 결도 정리하면서 C컬펌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뿌리를 살릴 거고요. 결을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C컬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1차적으로 모발이 곱슬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염색 모발이고 손상도 있고 근데 저는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전처리가 없습니다. 피카는 전처리 없이 할 건데 자 C1 피카의 C1은 pH 9.5짜리로 간곱슬 펌제예요. 여기에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제가 도포할 거예요. 그러니까 pH 9.5짜리를 손상이 있지만 전처리 없이 여기다 도포할 거예요. 이렇게 원터치로 그것도 네, 원터치로 빛이 잘 안 되죠. 그만큼 데미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저는 9.5짜리를 가지고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컬 테스트, 환원지 테스트 해보니까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보통 모발 같으면 제가 2차 연에서 강하게 안 쓸 거예요. 근데 이 모발은 곱슬 모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C1 pH 9.5짜리 간곱슬 펌제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일명 미친 연화예요. 발음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파워 소프닝이라고 그래가지고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화를 가볍게 보시는 게 아니라 깊숙하게 엔도큐티클층까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연화를 깊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또 약도 2차 연화에서 그냥 도포하지 마시고요.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가볍게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도포해 주세요. pH 9.5짜리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도포했을 때 pH 9.5짜리에 또 9.5짜리로 하면 모발이 녹아야 돼요. 그죠? 어때요? 단단해요. 네, 신기하지 않나요? 네, 피카는 이렇게 전처리 없이 연화를 쉽게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짝반짝한 거 보이죠? 네, 5분 방치하고 깨끗이 헹군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보시면 물이 없이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마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점점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케라틴 폴리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자, 네, 3번인 프로틴 마스크. 예,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네,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예, 클리닝 마무리하고 저희들 예,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프레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하고 나와서 보면 네, 이렇게 잘 펴졌어요. 그쵸? 건강하게. 자, 이 상태에서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네, 자, 피카는 봉이 길다고 했어요. 그래서 뿌리 살리기도 굉장히 좋아요. 네, 자, 나는 좀 뿌리를 강하게 살리고 싶어 하면 슬라이스를 얇게 뜨세요. 그냥 보통으로 살리겠다면 조금 더 뜨시면 되겠죠. 한 0.7 정도. 근데 나는 조금 더 강한 뿌리를 살리고 싶다 하시면 피카에 더블로 살리시는데 13mm하고 17mm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모발이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누웠어요. 그래서 열 전도율, 왜 얇게 뜨냐 하면 열 전도율을 많이 줘서 뿌리가 많이 살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자, 글러브 45도 각도에서 13mm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또 90도에서도 좀 눌러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빼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하지만 저는 더블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피카의 장점이죠. 네, 자랑이고 17mm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45도 각도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옆으로 빼기 하시면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게요. 네. 뿌리 살려서 해놨거든요. 그리고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는 세 파트로 나눠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예, 피카는 이게 봉이 길다 보니까 다섯 파트로 안 나누셔도 돼요. 세 파트만 나눠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측으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제가 지금 두 판넬로 나눠서 할 거거든요. 자, 수분 이렇게 해서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쭉 담겨주세요. 그러면 결 작업이 되겠죠. 자, 한 번 더 할게요.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쭉 잡아주세요. 그러면 곱슬도 어느 정도 결이 정리가 되면서 네, 예쁜 컬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신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있다 보면 이렇게 끝이 이렇게 톡톡톡 올라오죠? 네, 여기서 네, 이렇게 살짝 네, 이렇게 해서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제가 C컬만 한다 했어요. 네. 자, 여기서 한 바퀴 반 정도에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네. 또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이렇게 살짝 해주시고요.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잡으세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래서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볼륨감이 생기겠죠. 자,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볼륨감이 생기면서 웨이브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자, C컬 펌만 한다 했어요. 한 바퀴 반 정도의 길이를 놔두신 다음에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지금 끝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잘 튀어 올라오죠? 네,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 빼시고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시고 네, 돌돌돌 두 바퀴 그 다음에 다려주시고 네, 오!
어때요?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곱슬이면서 웨이브를 만들기는 조금 지저분한 웨이브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기가 많이 올라오면서 결도 잡혀요. 네, 탄력 있는 시컬 펌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내 앞으로 닫다가 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판넬입니다. 첫 번째 판넬. 자,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아이롱을 잡고 쭉 당겨주세요. 네, 빠지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을 조금 잡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래서 수분이 어느 정도 건조가 되면 자 여기서 이렇게 살살 돌리면 네, 머리카락 사이하고 빗 사이로 어떻게 머리카락이 끝이 이렇게 톡톡톡 올라와요. 자 시컬펌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여기서 네, 이렇게 뜸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려주시면서 그리고 돌돌돌 자 하시고 돌돌돌 네 자 다려주시고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시컬이라도 어떻게 돼요? 탄력 있는 시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열 면적을 이용해서 수분이 빨리 건조되도록 이렇게 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놓은 다음에 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백파트 세 번째 판넬, 하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개 아이롱을, 자, 이렇게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쭉, 네. 각도대로 두상의 각도대로 들어서 와인딩을 하시면 훨씬 더 컬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 있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끝이 그냥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재미나게 하셔야 돼요. 자,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싹 다려주시고 쫙쫙 잘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잡으시고 다시 돌돌돌 시컬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나는 조금 더 강하게 해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자꾸 다려주시면 예, 되겠죠.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싹싹싹 예, 열을 그러니까 아이롱의 열 면적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조금 나는 여기 이렇게 꼬리를 좀 살려주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요? 꼭 잡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해서 볼륨감이 생기겠죠, 뿌리가. 이 상태에서 쭉 올려주세요. 자,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다시 넣으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잡으세요. 여기다가 여기서 조금 뜸을 주세요. 그럼 뿌리가 조금 더 살아요. 자, 이 상태에서 쭉 올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시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하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하시면, 어머나,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컬이에요. 자, 시컬이니까 그냥 여기서 벌써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니까 아이롱의 생명은 빨리 아이롱이 됐을 때 닿았을 때 빨리 수분을 날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예, 빨리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볼까요? 네,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두 개,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호의 하이 프로틴 샴푸,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마무리하고 나왔어요. 어때요? 시컬펌 굉장히 잘 나왔죠? 예, 뿌리도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건조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와우, 보이시나요? 뿌리 많이 살아있는 거? 굉장히 많이 살아있습니다. 볼륨감도 있고 좋습니다. 네, 또 한번 풀어볼게요. 네,
어때요? 시컬 펌인데 굉장히 잘 나왔죠? 볼륨감 있게. 자, 컬에 있어서 볼륨감이 있으면서 그냥 쫙 달라붙는 게 아니라 볼륨감이 있으면서 어때요? 시컬 펌. 네, 이렇게 해서 잘 나왔습니다. 결도 좋아졌고요.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